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5.18 기념일 전에 진상조사위 구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서 세대교체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다선 의원들의 기득권 연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이행협약이 다음 주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월호의 CCTV 영상 기록이 진실규명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녹화가 중단된 시점부터 발견 과정까지 의혹 투성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버티기로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5.18 기념일 전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격 미달로 임명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의 추천위원들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자 두 달 전 임명을 거부하는 강수를 뒀던 청와대. 그런데 39주년 5.18 기념일을 한 달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돌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중앙아시아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 여당 지도부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다음 달 5.18 기념일 전에 마무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군 출신 임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자격 미달로 탈락한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를 받았습니다. 달라진 분위기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여당의 물밑 협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버티자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한 자유한국당 추천 두 후보 중 군 출신 권태호 후보는 받아들이고 기자 출신 이동욱 후보는 빼는 걸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협상의 조건에는 자유한국당이 5.18 당사자라며 문제 삼아온 민주당 쪽 추천 인사 한 명을 빼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꺼내든 법 개정은 교착 상태를 풀 묘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자격 미달 후보를 받기 위해 법까지 바꾼다는 굴욕적 협상안이 임명 거부를 택하고 두 달을 끈 청와대와 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이었는지는 돌아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지자체 재정 지원 내용을 담은 이행 협약이 다음 주 중으로 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한전공대 재정지원 이행협약 시기 다음 주 23일쯤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한전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행협약 체결에 앞서 전라남도 의회는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나주시 의회도 모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한전공대 재정지원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예비 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광주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가 광주시의 이전 후보지 용역 보고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광주와 전남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예비 후보지 선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되는 세 곳 가운데 수원과 대구는 예비 후보지가 확정됐고 광주는 국방부의 적정 통보만 내려진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 늦은 밤부터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 시간대인 오전 9시까지 일부 전남 지역에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더 지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모두 그치겠고 날이 점차 개겠는데요. 그래도 구름의 양은 종일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햇빛이 차단돼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겠는데요.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그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12.7도로 시작하면서 종일 따뜻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년 남은 21대 총선에서도 세대교체 요구는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 물갈이 바람이 불 가능성이 크지만 다선 의원들의 벽을 넘는 건 이번에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정혁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 호남에선 세대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사를 보면 현역 의원보다는 다른 인물이 당선되길 더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 총선의 경우 세대교체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3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신인들이 당선 가능성을 쫓아 민주당 행을 원하는 것도 세대교체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의 40% 가까이가 3선 이상인 가운데 현역 의원들의 관록을 넘어설 수 있냐는 이유에서입니다. 과거에 보았던 것처럼 유능하고 참신한 대항마를 내세우지 못한다면 현직 프리미엄을 극복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정치 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도적으로 봉쇄인이 되어 있는 측면이 매우 많습니다. 현역 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이죠. 또 야권발 정기 개편이 가시화될 경우 현직의 벽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선거제 개편도 세대 교체론의 중요 변수입니다. 지금과 같은 승자 독식 구조화에서는 거대 정당 중심으로 판이 짜일 가능성이 높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될 경우 지역 내 지지율 2위인 정의당 소속의 새 인물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분이 열리게 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차질 없는 지방분권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에 설린 협의회에서 강필구 회장은 중간 집권적 국정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통한 주민 주권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지방의원 겸직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 채택건 등 모두 10개 안건을 다뤘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무역수지 흑자폭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이 발표한 3월 광주 전남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반면 수입은 크게 늘어 무역수지가 31.4% 감소한 8억 6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줄었고 수입은 0.4% 증가해 1분기 무역 수지가 24.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에는 총 64 대의 CCTV가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는데요. 침몰 순간이 녹화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조 순간까지 배 안에서 CCTV 화면을 봤다는 생존자들이 있어서 영상 조작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성 기자입니다. 세월호 생존자인 강모 씨의 증언입니다. 탈출 직전에 유심히 CCTV 화면을 봤다. 화면을 통해 아버님을 찾으려 했다. 해경 헬기가 현장에 도착한 건 오전 9시 27분. 헬기로 구조된 강 씨는 구조 직전까지 CCTV 화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의 장인을 찾기 위해서 나 그 CCTV를 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벌써 막 저걸 하고 있더라고요. 물에서 막 저 점점 올라가잖아요. 물이 차이니까. 선원 한 명도 배가 이미 기운 뒤 다른 선원을 찾기 위해 CCTV 화면을 봤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복원한 영상은 오전 8시 46분에 멈춰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대로 9시 30분 무렵까지 CCTV 화면이 켜져 있었다면 영상이 현재보다 적어도 40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DVR을 침몰 직후에 신속하게 확보해서 복구하고 분석했다면 선체 침몰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또 앞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한 세월호의 정전 시간은 오전 9시 21분. 13초 뒤 비상전원이 들어왔고 완전히 전기 공급이 중단된 건 9시 49분으로 사고가 난 한참 뒤까지 전기는 정상적으로 공급됐습니다. 목격자의 증언과도 정전과도 무관하게 멈춰버린 세월호 CCTV 영상들. 5년 만에 진행되는 재복원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CCTV 영상들이 저장된 영상 기록장치 DVR은 참사가 발생하고 두 달쯤 뒤에 해군이 바다에서 수거해 해경에 넘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수인계 서류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어서 신광하 기자입니다. 2014년 6월 22일 밤 해군이 수거한 DVR을 해경이 건네받으면서 작성된 인수인계서입니다. 밤 11시 40분에 세월호 3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발견했고 같은 시간 천칠함 순경 이모 씨가 인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확보한 또 한 장의 인수인계서, 수색한 해군 SSU 대원들도 인수한 해경도 같지만 DVR을 인계받은 시간은 다음날 오전 7시 5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계자도 두 서류에서 달라 하나의 DVR이 각각 다른 시간에 두 차례 수령됐다는 기록지는 DVR 조작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본인들 말로도 한 장, 뭐 한 개 물건에 대해서 뭐 인수인계서가 두 장이 존재하는 건 자기네들도 처음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해군이 DVR을 수거한 날 헬멧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제출된 영상에서도 안내 데스크에서 DVR을 분리하는 모습은 없고 영상 속 인물이 착용한 장갑이 바뀌는 등 실제 수거 장면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뭐 조작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황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 쉬운 시스템인 VTS와 그다음에 TRS는 믿을 수 있는 거냐. 유가족들은 DVR 조작 의혹이 짙어진 만큼 해경 교신 기록과 VTS 기록 등 알려진 데이터들도 믿을 수 없다며 허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세월호 이순석 선장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한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이 선장은 세월호 시민상주모임 장헌권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는 모든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며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짓고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지낸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 선장은 지난 2015년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순천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복지 지원을 받는 장애 등급제가 오는 7월에 폐지됩니다. 획일적인 등급제를 없애라는 것은 장애인 단체들의 숙원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번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황현철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장애 등급제가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장애 등급제는 1988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네. 그때는 뭐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5개 유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추가로 심장, 신장 등 네. 내부 장애가 포함이 됐고요. 2003년도에는 호흡기 등 안면장애 이런 장애가 포함돼서 현재는 15개의 장애 유형들이 등록되어 있고요. 이 장애 유형에 따라서 1급에서 6급까지 그런 등급들이 매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약 255만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고요. 네. 광주에는 7만 명 정도, 전남에는 14만 2천 명 정도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지역에도 꽤나 많은 장애인 네. 숫자가 있는데 이 그동안 장애인들은 장애 등급제 폐지를 꾸준히 요구를 해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까지 어떤 장애의 그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네. 서비스는 동일한 등급을 매긴 사람은 어떤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동일한 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세분화가 네. 안 돼 있었다 그런 이야기신 예. 거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장애 등급이 3급이라는 이유로 또는 4급이라는 이유로 제가 일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 어떤 이동에 대한 차량들을 이용할 수 없는가 반면에 청각장애는 2급이면 네. 일반 또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 차량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들로 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네, 지나친 어떤 획일화된 부분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네. 욕구가 해소되지 못하는 장애 등급제였다. 네, 맞습니다.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등급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여가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등급은 의학적인 기준인데요. 네. 즉 생리학적, 해부학적 기준으로만 등급이 이렇게 판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뼈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관절이 있다면 관절의 운동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만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러한 네. 기준으로만 등급이 매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네. 그런 등급이 또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많이 의견들로 나타났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활동 지원이라든가 또 장애인 연금법이 시행되면서 네.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장애 심사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장애 등급이 다시 낮아지게 되니까 아예 기존에 받았던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결과들이 만들어지니까 장애인들이 그런 서비스를 못 받게 될까 봐 두려워서 아예 활동 지원이라든가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군요. 예.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불합리한 등급제를 7월부터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부터 이거를 좀 폐지를 해달라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갑자기 또다시 이거를 하지 말아달라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2010년도부터 이게 폐지 요구가 이제 공식화됐고 네. 2013년도에 장애 판정 체계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만들고 거기에 이제 결과물들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물들이 크게 이제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를 단순하게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지 않겠다는 것. 네. 두 번째는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 판정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 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 총량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것. 네. 네 번째는 장애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어떤 인정조사표를 만들자. 이게 서로 합의된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 네 가지가 전체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장애인 단체에서 강력하게 문의만 등급제 폐지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기존에 합의된 사항들도 지켜지지 않은 채 그 장애 네. 등급제가 새로 준비되고 있다는 점이 반발의 이유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점들이 고려돼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종합 판정 조사표가 네. 장애 유형에 맞춰서 그런 인정 조사표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는 하나의 조사표를 가지고 모든 장애 유형들을 네. 판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정 조사표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네.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네.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 또 민간 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보장하고 욕구나 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개인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현철 광주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순천시 별량면의 한 저수지 인근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양귀비 157줄을 재배한 혐의로 6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민들레밭에 양귀비를 섞어 기르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광주시가 처음으로 가택수색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고가주택 거주자를 중심으로 다음 달 중 가택수색을 벌여 현금과 귀금속 명품 등 사치성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에 있는 고액 체납자는 이번 달 기준으로 640여 명이며 체납액은 145억 원에 달합니다. 라우디의 정원 선수 3-1 오구 잡아당기죠. 우측 안타입니다. 2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김유태는 다시 빠르게 2루까지 1타점 적시타입니다. 도망갑니다.
이대호 3구 높은 볼입니다. 위쪽으로 높게 뜬공 생각보다 멀리 가는데요. 펜스 앞에서 상단 맞고 떨어집니다. 1루자는 2루 돌아서 3루까지 타자전은 2루까지 자 주자는 홈으로 들어오죠. 윤승현 선수 홈으로 타자전 3루까지 3루 자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한 점 얻어냅니다. 언제 올라오느냐 빨리 갑니다. 3점 허민 스코어 리셋 2대2 최후 1타점 적시타입니다. 나가 있습니다. 까지마지 터져 좌중간입니다. 좌중간 좌중간 중견 사이 떨어집니다. 1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역전입니다. 3대2 이창진의 역전 적시타 4구 유격수 빠이랍니다. 3점 허민 1루자 3루 돌아와서 홈으로 홈으로 자 홈에서 허민 한승택의 2타점 적시타입니다. 6대2 4구 투권드립니다. 1, 2루 가리죠. 또다시 빠이랍니다. 1루자 3루 돌아와서 홈으로 돌고 1루자는 2루 돌아서 3루까지 1타점 적시타입니다. 3루 1루 최원준의 1타점 적시타 2구 좌중간입니다. 좌중간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유상의 주자 3명이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으로 자 홈에서 홈입니다. 싹쓸 3타점 2루타 10대7 정우랑 잡아당기죠. 3루간 빠집니다. 2루자 3루 들어와서 홈으로 자 홈으로 자 홈에서 홈입니다. 이창진의 1타점 적시타입니다. 10대8 3루 좌익수죠. 라인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패합니다. 부상의 주자 두 명 모두 홈으로 들어와는 일단 한 명이 들어와면서 10대9입니다. 타석의 류승현 초봅니다. 도수가 잡아서 1루 던져 경기 끝. 결국 10대9로 롯데가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대구 22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228번 시내버스가 광주에서 운행됩니다. 광주시는 영호남 화합과 소통 차원에서 지원 151번 버스를 228번으로 변경해 5.18 39주기인 다음 달 18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번 228번 버스 운행은 대구가 5.18을 상징하는 버스를 운행하고 광주는 228을 상징하는 버스를 운행하자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제안으로 추진됐습니다. 2019 광주 프린츠 페스티벌이 오는 20일에 개막합니다. 올해 프린츠 페스티벌은 웃음꽃 피는 아시아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개막식이 진행됩니다. 모두 25개 팀이 참여하는 개막식에서는 우주에서 온 축하사절단의 퍼포먼스와 1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플래시몹이 펼쳐지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뮤지컬 공연도 선보입니다. 광주시가 지은 지 15년이 지난 오래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수조사를 거쳐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730여 단지 25만 가구에 대해 리모델링 기본 계획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세울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계획이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처음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전통놀이를 알려주며 재미있게 놀아주는 공원 활동가들이 있어 화제입니다. 전통놀이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들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의 재미와 안전을 위해 활동한다고 하는데요. 염주근린공원과 신암근린공원, 쌍학어린이공원 등 서군의 어린이공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가 김치의 매운맛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최근 개발했습니다. 김치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시노이드 성분을 금 나노입자와 반응시키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세계김치연구소는 각자 기호에 딱 맞는 김치를 선택할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았다며 기대를 보였습니다.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하던 성악가가 서양 화가로 변신해 6번째 개인전을 엽니다. 한경희 작가는 그동안 음악으로 표현했던 일상을 자유로운 선과 눈에 띄는 색상을 활용해 그림으로 그려냈는데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동구 모든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커피가 도입됐던 근대식의 다방들과 청년 문화의 구심점이었던 60, 70년대 다방까지 다양한 커피 역사를 한눈에 훑을 수 있는 전시 커피사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5월 26일까지 열립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DJ들이 신청곡을 들려주고 커피를 활용한 다양한 놀이공간도 마련됐는데요. 관람객 중 선착순 50명에게는 무료 커피도 제공합니다.